안녕하세요, 애니레이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스타는 공리 장지, 공리 장지. 네, 둘다 장이모 감독 작품으로 데뷔했죠. 여기서 장이모의 뮤즈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뉘랑. 네, 직역을 하면 장이모 걸.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공리 장지를 비롯해서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저 닮았다고 하시는 네, 주동우 씨. 네, 주동우 씨가 있고요. 또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장이모 뮤즈로 니니 씨가 있어요. 네, 영화 진링의 13소녀에서 유모 역할로 나오신 분이에요. 催眠老师给我们上课，给我个人上课，我也看他给别人催眠，真的那个人就睡着了。我们上差不多一个多月的课，在上海，一个星期上3堂课。네, 전에도 한번 공리 씨 인터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느낀 건데, 이 영화 한 편을 찍을 때마다 정말 많이 공부하고 많이 준비하시더라고요. 네, 먼저 이제 최면술을 배웠다고 하죠. 최면 선생님한테 직접 배웠는데, 옆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이 최면을 하는 걸 직접 지켜봤대요. 네, 세터데이 픽션이라는 영화를 위해서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네, 이 영화가 2019년 개봉 예정이었는데, 상영 당일날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작품에서 공리 씨가 맡은 역할이 여배우인데 스파이. 네, 역할을 맡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최면술을 배운 거죠. 네, 거의 한달반 정도를 배웠대요. 상 차부도 이거 또 외의 课. 네, 여기서 이제 중국어에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나와요. 네, 상课. 네, 수업을 하다도 되고 수업을 듣다도 돼요. 네, 우선은 이제 수업을 듣다라는 뜻인데 상课. 이게 이렇게 둘로 나눠졌어. 거의 한달 반. 이게 가운데로 왔어. 그죠? 네, 그래서 상课. 이렇게 이별도 하고 또 합쳐지기도 하고 이렇게 쓴다고 해가지고 이합 동사라고 불러요. 재밌죠? 敲就是那个超怎么样超好看是吗？三个字缩写成一个字。姐姐，你饿吗？我去敲给你买点吃的。什么意思啊？敲呀呀，这哪是北京话啊？喵喵，还没收到呢。真的吗？ 네, 한 글자로 된 베이징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맞히는 그런 게임을 한 거예요. 네, 장치이 고향이 베이징이거든요. 네, 베이징 사람도 힘들어하죠. 네, 그런데 왜 우리도 신조어나 줄임말, 약간 쓰는 사람들만 쓰는 그런 말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든 중국이든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런데 왜 신조어도 그렇고 아재 개그도 그렇고 이런 말들이 왜 살펴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치아오, 이게 치아오야오. 이걸 줄임말이래요. 자, 치아오야오 하면 711이라는 뜻이에요. 711. 네, 세븐일레븐을 이렇게 부른대요. 네, 편의점. 네, 여기서 1, 이걸 어떻게 발음했죠? 야오. 이렇게 발음했죠. 5, 1은 2 아닌가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2, 2, 3, 4. 네, 맞아요. 2, 이게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2, 이 발음이 이제 번호를 부를 때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런 거 얘기할 때 야오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那个男士的枪后坐力很大，所以一定要练这个臂力，把臂力弄成那个带子，沙袋。所以呢，就是说你不练习，他肯定是做不出来的。所以那个练了差不多1个月、2个月，开枪啊、射击啊，练这个臂力。팔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연습을 했대요. 근데 진짜 총을 썼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총으로 연습을 하는데 남성용 총하고 여성용 총을 이제 다 해봤는데 이제 여성용 총은 너무 작아서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남성용 총으로 하기로 했대요. 그게 이제 반동이 너무 커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은 연습을 해야 했다고. 여기서 이제 반동을 那个男士的枪后坐力很大。那个男士的枪后坐力很大。后坐力, 后, 전후 할때 후, 뒤라는 뜻이죠. 坐. 그럼 앉다란 뜻이에요. 리 하면 힘력자예요. 네, 뒤로 앉는 힘, 네. 뒤로 이렇게 밀쳐지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연결이 잘 되죠. 네, 그 다음에 치앙. 네, 중국어에서는 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자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게 한자를 보면 창자예요. 우리가 왜 창을 던지다 할때그창 있죠? 그거예요, 한자가.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창, 네, 중국어에서는 총. 我有的时候在看剧的时候，我也会看那些弹幕嘛。而且开画我们打分儿，给我们打的也挺低的，才5.8分。贾玲姐的那个电影都8.3了吧？也降了降。对于我们来说，豆瓣上的这个分数是很重要的，所以那个东西是让人稍微有一点灰心吧。네, 영화 평점이 좀 낮게 나와서 마음이 좀 무거웠나 봐요. 네, 더우반 사이트의 평점이 되게 영향력이 있거든요. 네, 도서, 영화, 음반, 네, 평점을 볼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점을 보고 또 영화를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게 중국어로 떠반이거든요. 두반장 아시죠? 두반장. 네, 두반장이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된장 느낌 나는 그런 식품이거든요.
한자를 보니까 이제 두 반장의 두 반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그램에 배경음악이 이렇게 깔리잖아요. 이게 아마 라이브일 거야. 제가 2010년도에 중국에 이제 예능에 출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 방송사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것도. 지금 이게 장치시가 나온 게 저장위시, 저장위성TV의 왕파도의 왕파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갔던 프로그램도 이 방송사에 같은 MC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스튜디오가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 감독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직접 신디사이저?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때그때 이제 분위기에 맞는 음원을 틀어주거나 연주를 직접 해주셨어요. 지금도 아마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되게 약간 종합 버라이어티 이런 느낌이에요. 같이 게임도 하고 막 연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게스트들이 사극 의상을 입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극 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장지희 씨 의상이 형광색이었는데 너무 완전 너무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얼굴이 하얘. 而且导演很厉害的就是非常专业的杀手，不用两个手了，不是两个手开枪，全是一个手，一提就开枪，一提就已经瞄准，你没有那个瞄准过程，就一拿起来就有了。所以这个都是一些专业的一些东西，就必须要提前要练。 네, 배우 공리에게 대충이란 없어. 이 사격. 이거 배우는 과정을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공을 되게 많이 쏟은 것 같아요. 근데 총이 엄청 무겁고 반동도 세가지고 막 몸이 흔들릴 정도인데 이거를 이제 두 손으로도 안 되고 한 손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조준을 해가지고 한 번에 흔들리지 않고 딱 쏴야 된대. 이게 이제 영화에서 원하는 그 그림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내기 위해서는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리 씨가 이 영화 이후에 찍은 영화가 탈관이라는 영화예요. 2020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여기서 공리 씨가 맡은 역할이 중국의 전설적인 배구 선수이자 현 중국 배구 국가대표 감독 랑핑 감독 역을 맡았어요. 랑핑 감독은 우리 김연경 선수하고도 되게 친분이 있는 분이죠. 찾아보니까 중국 배구 국가대표팀 랭킹이 세계 1위야. 네, 그래서 이제 랑핑 감독이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근데 공리 씨가 이분을 연기하기 위해서 국가대표팀 훈련에 직접 가서 몇 날 며칠 동안 직접 보고 네, 회의에도 직접 참여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这是我收藏在家里唯一的一个纪念品这么多电影我就收藏了这小喵直到我买了第一个房子 네, 이 옷이 장지희 씨의 첫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이게 1999년도 영화거든요. 네, 이 영화를 촬영할 때 입었던 옷이래요. 네, 중국의 굉장히 핫한 가수죠. 화천위. 네, 화천위 씨도 지금 이 프로그램에 나왔거든요. 화천위 씨가 어릴 때 그러니까 7살 때 인생 처음으로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는데 이게 이 영화의 OST였대요. 네, 방금 전에 네, 여기서 단무. 네, 이게 이제 자막이란 뜻이거든요. 이제 동영상에 떠다니는 자막을 얘기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할 때 탄, 자막 할 때 막자예요. 이제 의미하고 이미지가 좀 연결이 되죠. 네. 근데 이제 딴 여기에 발음이 하나 더 있어. 탄력 있다 할 때 탄 이 뜻으로도 쓰거든요. 우리는 방탄 할 때도 탄이고 탄력 있다 할 때도 탄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발음이 달라. 네, 방탄 할 때는 딴, 네, 탄력 있다 할 때는 탄 이거예요. 皮肤很有弹性 피부가 탱탱하다, 피부에 탄력이 있다 이런 의미로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련 진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탄싱 이 발음에 조금 더 익숙하다 보니까 단무 이 말을 처음 봤을 때 제가 단무 이렇게 읽은 적이 있어요. 네, 중국인 담당자가 고쳐줬거든요. 그래서 뜻에 따라 발음이 다르다. 英语还好吧，但是就是日语从来没有接触过。你听着很简单，但真是不好念。但是它是个日语，对他来说，对于语境来说是一个非常普通的一个语言的一个语种了，所以一定要练得非常好。那我就有一个日语老师，每天跟着我练这些。 要说的台词，练口型啊，练那个声音，它的发音还是跟我们国语还是不一样的，发音的位置不一样。 네, 맞아요. 언어마다 발성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언어에 따라서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보면, 네, 이 영화의 원작 소설에서 위지는 5개 국어가 가능한 스파이였대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영어랑 일본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일본어는 접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중국어로 뭐라 그랬죠? 从来没有接触过，从来没有接触过，从来没有接触过。 네, 이렇게 얘기했죠? 从来没有什么过 되게 자주 쓰는 패턴이에요. 한 번도 뭐뭐 해본 적이 없다 이 뜻이에요. 接触 한자 보면 접촉이에요. 접하다, 만나다, 경험하다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말.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올게요.